다음 섹션을 볼까요? 16.2입니다. Using message passing to transfer data between threads. 스레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 간에. 이것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TX는 보통 이제 transmission, transmitter, 그리고 RX나 receiver를 표현하는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채널 MPSC 이게 기본적으로 보내는 것은 여러 개, 멀티 프로세서 혹은 멀티 스레드 혹은 멀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멀티 트랜스피터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받는 것은 하나, 받는 쪽은 하나,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여럿이 보내주는데 받는 것은 하나인 방식인데 물론 이제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하나가 보내주고 여럿이 받고도 가능해요.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느 차원에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얘를 TX 얘를 호출했죠. 호출해서 value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move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unwrap, 그래서 send value, unwrap 이렇게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받는 쪽에서 이렇게 봤죠. receiver에서 rx receiver 그러니까 tx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 rx는 밖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unwrap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unwrap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박스에서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나중에 우리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좀 있어요. 샌드 밸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날아갔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날아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대처할 방안들을 여기다 우리가 구현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에서는 그 단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작합니다. 간단하죠? 보내고 받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미 여기서 밸류가 들어갔죠. 무브 해버리는 상황에서 다시 버로 하니까 안 되죠. 얘만 이 줄만 지으면 당연히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건 뭐 멀티스레드랑 멀티스레드나 커뮤니케이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러니까 멀티플 밸류죠. 그리고 리시버가 하나의 리시버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보시면은 멀티 밸류에서 지금 밸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가 벡터속에 들어가 있죠. 그것을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하나 보내고 잠시 쉬고 하나 보내고 하나 잠시 쉬고 그리고 받는 것은 X 받는 거죠. 받아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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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싱크로너스인가 어싱크로너스일까 좀 애매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싱크로너스입니다. 그런데 꼭 어싱크로너스처럼 보여요. 이번에는 멀티 프로듀서, 그죠? 멀티플 프로듀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코드가 프로듀서가 되고 그리고 받는 것이 이제 컨슈머가 되죠. 어쨌거나 트랜스미터를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TX1 해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클론해서 TX를 클론을 시켰습니다. 지금 TX 있잖아요. 이걸 클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 스폰 하고 여기서 TX1을 불렀어. 얘를 불렀어. 여기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뒤에 두 번째는 TX, 원래 있던 TX를 불러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것은 지금 뭐예요? RX는 클론을 만든 게 없어요. 그죠? RX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TX도 클론해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클론은 항상 뒤에 레퍼런스가 아규먼트로 전달된다는 것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RX는 하나이고 TX는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은 두 개가 역할하고 있어요. TX1과 TX. 그리고 받는 것은 여기서 RX가 받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 두 개의 스레드가 보내는 것을 메인 스레드가 받는. 그죠? 메인 스레드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버 스레드가 두 개. 총 3개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결과입니다.